한스 브링커라는 네덜란드 소년이 뚝의 작은 구멍을 팔로 막아서 마을이 수몰될 뻔한 위기에서 겨우 구해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보았을 겁니다. 감동적이고 인상 깊은 스토리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에 흠결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너무나 유명하지만 실화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작가 메리 도지가 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실화가 아닐지라도 한스 브링커의 경고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강물을 막고 제방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제방에 생긴 작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 처음에는 졸졸 물이 셀 뿐이지만 점차 내용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늘어나서 그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될 대로 되라면서 공부를 포기하는 순간 제방은 와르르 무너지고 마을은 물에 잠겨버립니다. 수학을 예로 들어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막히는 문제가 나오지요. 해설을 보고 끙끙대야 겨우 이해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학생은 생각합니다. 수학은 너무 어려워. 와르르 제방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적당히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겪는 어려움은 어제 만든 구멍 때문입니다. 오늘 만드는 구멍 때문에 내일 당신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365 공부 비타민. 오늘 겪는 어려움은 어제 만든 구멍 때문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네 번의 불합격과 한 번의 합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척 풀이 죽은 표정으로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둔한 편이었습니다. 시작도 늦었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질문들을 종종 주십니다. 남들보다 출발도 늦었고 남들보다 둔한 편이고 그런데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야자키 마사히로를 아십니까? 라고요. 미야자키 마사히로는 일본의 검도 선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던 1969년 동네 검도장에서 처음으로 죽도를 손에 잡았습니다. 미야자키의 성취는 퍽 더딘 편이었습니다. 무려 6년이 지나서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돼서야 초단 심사에 응시했지만 네 번을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검도는 처음에 들어가면은 9급부터 딸 수 있습니다. 9급, 8급, 7급, 6급 그 초등학생들의 경우에요. 그렇게 따고 나서 1급까지 딴 이후에 초단 심사에 응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승단 심사는 심사장에 가면은 실기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과 불합격을 통보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미야자키 마사히로는 승단심사 직후에 늘 자기가 불합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불합격 소리를 듣고 나올 때마다 미야자키의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려가서 우동을 한 그릇씩 사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야자키는요,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다섯 번째 응시에서 간신히 초단을 취득했습니다. 검도장 동기들 중에서 가장 늦은 승단이었습니다. 미야자키는 중학교 때 검도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인원이 미달되어서 문을 닫기 직전인 상황이었죠. 학교 측은
건보부에게 체육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야자키는 교실 마룻바닥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매일 4시간씩 수련을 했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편도로만 2시간씩 걸리는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왕복하려면 4시간이 넘게 소요됐지만 그는 3년 동안 검도 훈련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작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노트에 자기가 빽빽하게 기록하는 등 연구하는 자세가 매우 열심인 학생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야자키 마사히로가 노력의 방향에 있어서 강조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가능한 자신의 좋은 점을 발견해내는 것. 일본에서요, 검도는 유도와 더불어서 국기입니다. 전 일본 검도대회가 개최되면은 일본 전역에서 관심이 쏠려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보다 전 일본 검도대회의 위상을 더 높게 쳐준다고 합니다. 섬나라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 일본 검도대회에서 우승하기가 워낙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종종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전 일본 검도대회에 본선 무대 진출을 꿈으로 꾸는 일본의 검도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본선 참가 자체를 영광으로 여길 정도니까요. 만약에 대회에서 입상을 한다면요, 과연 얼마나 커다란 일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지요. 예전에 제가 수련하던 도장에 전일본 검도대회에서 8강에 들으신 적이 있다는 선생님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초청해서 저희가 특강을 듣는 자리였는데 막 커다란 플랜카드도 걸려있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야자키 마사히로가 누구인지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미야자키 마사히로는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 연속으로 전 일본 검도대회 본선을 출장했습니다. 그리고 6차례 우승과 2차례 준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2연패가 두 번 있었고요.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동안 연속으로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단체 우승 4번과 개인 우승 1번, 그리고 7단 선수권 대회 우승 5번, 준우승 3번. 직접 본선 무대를 밟는 것만 해도 검도인들이 큰 영광으로 여기는 자리, 입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여길 자리, 그런 가장 큰 무대에서 미야자키 마사히로는 10년 동안 6차례 우승, 2차례 준우승, 그야말로 제왕으로 군림한 그런 검도 선수였습니다. 그의 너무나도 거대한 성취, 따를 자가 없고 비할 자가 없으며 어쩌면 거의 연구할지도 모를 그 기록에 대해서 어떤 검도인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미야자키 전에 미야자키 없고 미야자키 뒤에 미야자키 없다고요. 2009년 미야자키는요, 검도 도장에 처음으로 맨발을 디딘 지 40년 만에 검도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인 8단 심사에 응시했습니다. 8단 심사의 응시 자격은 이렇습니다. 7단을 취득한 지 10년이 경과할 것, 나이가 46살 이상일 것. 이 8단 심사는 일본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에 이 자격을 갖춘 1459명의 수험생이
8단심사에 도전했는데 그중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불과 18명이었습니다. 1% 안팎의 합격률. NHK 방송에서 이 8단 심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편성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이 8단 심사를 일러 사법시험보다 확률이 낮은 전 일본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1963년생인 미야자키는 그 8단 심사를 단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46살 최연소 8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가장 쉬운 초단 심사에서 4번을 불합격했고 40년 뒤 가장 어려운 8단 심사를 한 번에 합격한 것입니다. 풀이 죽은 표정으로 제게 너무 둔하다, 시작이 늦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조용히 미야자키 마사히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나 함께 하자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 한 가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답변을 드렸는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아드님을 두신 어머님이세요. 이 아드님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신 시험을 앞두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신대요.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부터는 잠도 잘 못 자고 잠이 들기 위해서 2시간 이상을 침대에서 뒤척거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질문 주신 시간이 새벽인데 지금도 또 문자가 온다고 그렇게 걱정이 가득 담긴 말씀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험 전에 걱정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말씀이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랬네요. 큰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전날 너무너무 잠이 안 오고 불안감에 가득 차서 제 방에서 막 108배를 하고요. 그 왜 절운동 한다고 한창 테레비에서도 연예인들이 아침마다 108배 다이어트 한다, 절운동 한다, 뭐 절 요가 한다 그런 내용들이 한창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꼬박꼬박 108배를 운동으로 하던 때였는데 그때 너무 불안해서 제 방에서 절을 한 300배인가 막 했었습니다. 그리고도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때 엄마 발을 잡고 잤습니다. 애기 때처럼요. 엄마 발을 잡고 자니까 어떻게 잠이 오더라고요. 딱 한 번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시험 결과에 대해서 부담이 커서 이 걱정이 드는 거는 사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욕심 때문이에요.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은 마음처럼 적극적인 욕심이건 아니면 떨어지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욕심이건 간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도 할 수 없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친구들이 나보다 성적이 좋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탁 마음을 내려놓으면 걱정이 덜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자기 욕심 때문에 긴장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요 도움이 됩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지금 긴장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정말 내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순전히 내 욕심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요. 인백이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남들이 백을 한다면은 나는 천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잡생각이 들지 않아서 걱정이 사라지고 잠이 옵니다.
내가 만약 이번에 공부를 100만큼 했는데 성적이 50점만 나왔다. 그럼 내가 다음번에 공부를 200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아닌 노력의 양이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그나마 가볍게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걱정과 생각이 많으면 당연히 잠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바쁘더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몸이 극도로 피로하면은 저절로 잠에 골아 떨어지잖아요. 학생들의 경우에 체육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몸의 피로와 머리의 피로가 적당히 섞여 있어야 잠이 잘 옵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조금 하면은 좋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우면은요, 맨손 체조라도 하시든지요. 이게 국민체조는 유튜브에서 동영상 틀어보면 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연속으로 하면 그래도 땀이 좀 납니다. 공부를 많이 할 때도 낮에 틈틈이 달리기를 하든 운동을 하든 하면은 밤에 피로가 와서 잠이 올 수 있고요. 걱정이 되면은 그 순간 즉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맨손 체조나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라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책상에 앉으면은 한결 나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물론 성적을 잘 받는 거는 지극히 중요하지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결과보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의 함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아드님이 고1이니까요. 지금 물론 보시기에는 눈앞에 있는 내신 성적 하나하나가 당연히 크고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지만 더 큰 결과는 나중에 있을 시험, 수능시험, 그리고 대학에 가서 치를 시험, 나중에 취직이든 뭐 자격증 시험이든 더 크고 중대한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 보는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작은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최선의 성적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연습하는 시기라고 말이죠. 성적표의 점수와 등수보다 태도와 노력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최선의 태도를 발휘했다면, 이번 기간에 충실히 노력했다면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사실 잠을 하루 못 자도 시험 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시험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만약 딱 하루 시험을 보는데 시험 전날 잠이 안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만약 잠을 하루 잘 못 자더라도 냉정하게 말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막 판단력이 흐려져서 시험을 통째로 날린다거나 시험 시간에 졸아서 아예 한 문제도 풀지 못한다거나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자서 큰일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더 큰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요, 대범하게 잠을 못 자도 까짓거 큰 문제는 없다. 그냥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괴로울 뿐이지 라고 대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네 번의 불합격과 한 번의 합격, 미야자키 마사히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경우에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